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렇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성장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이러한 사랑에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작용한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기 위해 일하심으로 우리는 때때로 이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향력이 우리가 서로에 대해 느끼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나타나도록 매일 성령님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여 그분의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당신의 거룩한 임재, 성령의 역사에 의해 형성되도록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품과 긍휼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의 거룩한 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하루 거짓되고 이기적인 것을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은혜로운 연민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